자, 오늘 만든 그 라면 저거고요. 밀맥주 만드는 오륙조. 오륙조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실시간 하나, 밑 하나. 그다음에 1조, 3조, 포터조. 네. 1조, 3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2조, 4, 2사조, 세조. 안전조는 필셉 라이트만 두 개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몰트 계량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초콜릿 몰트 있죠. 네. 200g이죠. 네. 200, 200 나눠가지시면 되고 이게 500이거든요. 네. 100 남을 거예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남은 거 봉지에 드시고요. 200g, 200g. 그다음에 카라멜 60L이라고 있죠. 네. 카라멜 60L은 250g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 500g이에요. 반반 나눠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70도 되면 넣고 우려내기 하시면 돼요. 네. 내렸어요. 두 개만. 네,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저 어디 계시죠? 세종. 네, 세종. 네, 세종 바이젠. 나머지 저 다 오세요.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는 아까 제가 시럽으로 한 통씩 나눠드렸으니까 남은 몰트가 이제 카라멜 크리스탈 20L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카라멜 20L이에요. 그리고 각 조당 250g씩 넣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세종도 250g, 그다음에 바이젠조도 250g. 그러면 4개 조니까 요거 1kg짜리 작은 조라면 딱 250g 되겠죠. 요거 우물망에 담으시고 70도 되면 우려내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70도가 됐다고 해서 제가 가서 온도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조가 74도 막 75도 이랬어요. 그 이제 잔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60한 7도쯤 되면 불을 끈 다음에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재고 그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도 70도 되시는 조는 저한테 손 좀 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국물 잴 때는 비커 갖고 오셔야죠. 비커에 물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 도구들 전부 다 책상 위로 올려놨는데요. 76, 86. 162? 근데 많이 안 되네요. 아, 이거 초콜릿 냄새나네.
자, 온도 도달하신 분은 국물 넣어주세요. 69도에 넣어도 돼요? 네. 69도 넣어도 돼요. 68도 70도. 바로 뭐야? 네, 69도, 68도. 온도계를 빼서 부으시네. 아, 네. 읽을 때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어야죠. 물 꺼줘도 돼요. 읽을 때 이렇게 해도 그럼 빼자마자 훅 내려가잖아요. 좋아, 좋아. 1리터 다 드세요. 69 부어주면 돼요. 40분쯤에 넣으신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세 가지 종류 만드는데요. 우선은 저번 주랑 달라진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목표가 20리터였어요. 맥주 만드는 목표가. 그래서 26리터에서 시작을 했죠. 1시간에 1리터 날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쪽에 써져 있는 게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칠판에 적어놓으신 초기 비중인데 좀 너무 낮게 나왔어요. 도수가 맥주 도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20리터 말고 오늘은 18리터만 넣어요. 18리터. 증발량은 6리터로 동일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26리터를 만들어서 얹었으면 이번 주에는 24리터만 들어서 얹으시면 녹인 다음에 찬물로 24리터까지 만들고 돌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쭉 적어놨어요. 포터, 세종, 발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주에 이미 사실 구분 국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양조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저번 주부터 우리가 자꾸 뭘 국물을 마음에 벌써 우려내잖아요. 도대체 무슨 종류가 있고 뭘 어떻게 우려내는가 이걸 좀 알아볼게요. 우선 지금 저희 전체 국물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알아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 여기 나와 있는 1번 하고 3번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하고 3번. 2번은 그냥 잊으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1번하고 3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 중에서도 1번은 아주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몰트고요. 몰트 이름 자체가 카라멜 몰트예요. 카라멜 몰트. 몰트 이름에서 어떤 맛이 날지 너무 명확하게 유추가 가능하죠. 카라멜 몰트는 메가를 이제 고온에서 건조하는 과정 중에서 그대로 그 여러분들 양파를 오래 볶으면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징 되죠. 발변되죠. 그리고 설탕도 처음에 이제 냄비에 녹이다가 계속 가열하면 여느 순간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설탕 냄새보다 더 진한 달고나 냄새가 훅 올라오겠죠. 이런 거를 카라멜라이제이션 또는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몰트를 물에 젖은 몰트를 이제 말리는 과정 속에서 특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을 두게 되면 몰트 보리 안에서 카라멜라이징이 일어나요. 카라멜 결정체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 안에서 당화 자체가 완료가 돼요.
그 메가 자체로 카라멜 맛을 상당 부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몰트 이름을 카라멜 몰트라고 불러요. 이건 당연히 좀 진한 몰트 향을 넣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몰트들이고요. 이제 이건 종류가 그렇다는 거고 여기 이제 실제 제품명들이에요. 우리가 냉장고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근데 냉장고는 각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잖아요. LG는 디오스라고 그러고 삼성은 뭐 화우젠이라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냉장고인데 이름이 다 있죠. 브랜드별로. 우리는 요건 상품 이제 종류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부르는 제품명이에요. 제품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카라자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아 이거 카라멜 몰트구나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몇몇 예외를 빼고 몇몇 예외사항을 빼고는 거의 다 카라자가 붙으면 아 카라멜 맛이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몰트들을 제가 이렇게 선정해놨어요. 카라뮤닉 1, 2, 3라는 제품명이 있는데 이건 독일 거예요. 독일 거. 1, 2, 3 숫자가 클수록 진하다고 한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고온에서 더 오래 냈던 거예요. 1보단 2가 진하고 2보단 3가 더 진해. 다음에 카라헬이라는 몰트도 있고요. 카라 아로마라는 몰트도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여기 뒤에 지금 읽을 때 카라멜 20L, 카라멜 40L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L이라는 게 단위의 하나예요. 단위. 단위의 하나인데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IBU는 맥주의 쓴맛을 나타내는 단위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SRM은 맥주색. 맥주 색깔. 이게 SRM이 높으면 높을수록 색깔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 이거 맥주가 검은색 맥주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대략 한 24호 정도 돼요. 우리 뭐 하이네켄, 칭따오 이런 맥주들은 SRM 한 3, 4 정도 됩니다. 3, 4. 이거는 알코올 도수예요. 이거 하나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색깔 단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맥주의 색깔이 아니고 메가 색깔. 메가색을 나타내는 단위. 이 뒤에 건 다 떼고 그냥 보통 L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저 뒤에 카라멜 20L, 40L, 60L, 90L, 120L 요게 저 색상 단위를 표기한 거예요. 이 로비본드 역시 숫자가 클수록 진합니다. 오늘 대부분 조, 4개 조는 카라멜 20L까지밖에 안 쓰셨어요. 20 로비본드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터조 막 계량하는 거 보셨어요? 시커멓게 탄몰트 막 계량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로비본드가 한 430 정도 돼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편하게 마시는 맥주 페일라거를 만들 때는 로비본드 한 1.5에서 2 정도 되는 보리로 만들어요. 아주 밝은 보리로. 그리고 이제 맥주가 진해질수록 로비본드가 큰 메가들을 조금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몰트가 밝은 애들은 초콜릿 몰트 같은 경우에는 밝은 애들은 한 350L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 300L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요. 거기서 더 태워서 완전 시커먼 애들 블랙 몰트 이런 애들은 한 450, 530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1.5나 2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태웠다는 뜻이죠. 그냥 실제로 눈으로 보기 시커매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메가 풍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이런 카라멜 몰트. 사실 이런 카라멜 몰트를 쓰는 스타일이 있고 안 쓰는 스타일이 있는데 깔끔하고 개운해야 되는 스타일에는 안 넣어요. 그러니까 페일라거 류에는 안 넣습니다. 카스하이트 뭐 이런 류에는 별로 안 써도 돼요. 메가풍미가 진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만드는 맥주들은 거의 카라멜 몰트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커멓게 태운 몰트들. 이런 몰트들은 당연히 다크에일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다크에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색깔이나 앰버 색깔, 그 정도 시커멓지 않고 이런 색깔에 약간 조색을 위해서 살짝 넣기도 해요. 이런 까만 몰트들은. 또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맹물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제 물감이 들어있는 스포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빨간색을 만들고 싶으면 빨간색을 좀 많이 넣으면 빨간색 용액이 되겠죠, 이 맹물이. 근데 잉크는 별로 없고 맷방울만으로도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검은색 잉크를 똑똑 맷방울 떨어뜨리시면 되겠죠. 맹물을 똑같이 빨간색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빨간색 잉크를 많이 타는 방법이 있고 검은색 잉크를 조금 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조색하기 위해서 넣는다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빨간색 맥주나 그 다음에 조금 갈색되는 맥주를 만들 때 시커멓게 태운 몰트를 조색용으로 조금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색깔의 영향을 주고 풍미에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크에일 만들 때, 포터나 스타우트 만들 때는 이 검은 몰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검은색 식재료와 비슷한 다크 초콜릿이나 커피 이런 탄 풍미가 나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브랜드 이름들이고요. 상표명들이고요. 아까 제가 카라짜가 들어가면 거의 카라멜 몰트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예외 중에 하나예요. 카라파라는 몰트는 카라멜 몰트가 아니고 시커먼 몰트입니다. 카라파 2, 3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진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름만 딱 들어도 검은 몰트라는 거 알 수 있게끔 직관적인 몰트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몰트. 이게 색깔이 그 노란색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블랙 몰트, 로스티드 발리. 이런 곡물들은 실제로 태운 몰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초콜릿 몰트들이 들어갔어요.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사실 제가 앞에 이제 곡물 쪽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였고요. 우리 부재료들을 맥주에 좀 넣는데 부재료를 어느 타이밍에 넣어야 되고 잘 어울리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제가 이거 꿀 넣는 거 설명드렸어요, 혹시? 안 드렸어요? 꿀 넣는 거 설명 안 드렸죠? 그 맥주에 꿀을 타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맥주가 달아질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완성된 허니에일들은 달진 않습니다. 그 발효를 일주일 더 시키기 때문에 단맛이 날아가요. 꿀을 넣고 발효를 일주일 더 시킵니다. 그럼 효모가 꿀에 있는 당분을 먹고 당분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꿀 향이 남게 돼요. 이런 허니에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고요. 저도 아니요, 병에 팔 때 말고요. 통갈이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꿀 넣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맥주는 이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만들어 놓은 발효가 다 끝났어요. 발효가 다 끝난 맥주라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병입을 해야 되잖아요. 열어서 맥주가 나오고 있죠. 여기다 이제 설탕을 집어넣은 병을 밑에다 대고 병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갈이를 합니다. 세 통에 옮겨 담아요, 맥주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컬컬컬 따르면 안 되고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바닥부터 조심스럽게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술을 여기 밑에 찌꺼기 딸려 나오기 전까지 세 통으로 옮겨 담아요. 소독된 세 통으로 옮겨 담아요. 그 다음에 꿀은 그냥 넣으면 안 풀리기 때문에 꿀 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20리터 맥주면 한 500g 정도 넣으면 충분합니다. 500g을 물에 너무 많이 희석하지 마시고 그러면 도수가 내려가니까 꿀이 풀릴 정도로만 커피포트에 좀 데워서 놓고 잘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한 소금 살짝 딱 끓입니다. 꿀에 유기물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꿀 그대로 쓰면 맥주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살균을 한번 싹 해줍니다. 당분만 이렇게 꿀 물을 만들어서 보글보글 끓여주고 조금만 끓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거 그냥 부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중탕으로 식혀주세요.
여기 밑에는 지금 차가운 물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꿀물을 식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맥주를 다 받았으면 여기다가 꿀물을 붓고 뚜껑 닫고 소독 열심히 다 하시고요. 에어락 설치하고 일주일 뒤에 와보면 발효 끝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니엘 완성된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똑같이 병이 파듯이 그 설탕 넣고 병에다가 소분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쓸 수 있는데 맥주에 부재료를 쓸 때 첫 번째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갈이 하고 넣는 거예요. 또는 통갈이를 안 해도 좋은데 1차 발효를 끝나고 넣는 거예요. 1차 발효 끝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오늘 이제 맥주를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효모를 넣고 이제 다 퇴근하겠죠. 근데 여기 중간에 주중에 와서 저거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중간에 발효 반응이 어떤지 전혀 모르시네요. 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만들어 보면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제가 움직이는 걸 보질 못하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다음날 보통 한 24시간 지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주 활발한 경우에는 맥주가 끓어 넘쳐 올라오기도 해요. 이건 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네요. 이걸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밥솥 추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저기 안에서 뭔가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주된 활동은 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향을 입히려고 부재료를 써서 1차 발효 때 집어넣게 되면 오늘 맥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향이 다 밖으로 날아가요. 전부 다 날아갑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남긴 남습니다. 넣는 만큼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맥주를 만들었으면 일주일 뒤에 발효 반응, 에어락 반응이 거의 없어질 때 그때 살짝 뚜껑 들어가도 넣던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아까처럼 제가 통갈이를 해서 쇠통에다가 맑은 맥주만 옮겨 담은 다음에 거기다가 재료를 넣어서 우려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에어락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을 수 있는데 흔하게 쓸 수 있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조 유자 껍질 이거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진 않고요. 뭐 하나로 넣으면 이런 데 가면 있더라고요. 건조유자 껍질은 사실 대부분의 밝은 에일 스타일과 다 잘 어울립니다. 저는 고흥 맥주 축제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가져와서 잔뜩 껍질을 말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걸로 좀 두고두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는 뭐 우리 검은 스타우트에도 잘 어울려요. 시커먼 스타우트에도 잘 어울리고 브라운 에일 만들어서 넣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차를 넣은 맥주들도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중에 민트 초콜릿 이런 거 있죠. 스타우트 만든 다음에 민트 티를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민트 초코 이런 콤비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티들을 쓸 수 있어요. 뭐 자스민도 쓸 수 있고요. 뭐 페퍼민트 이런 거 워낙 잘 어울리고 히비스커스 색깔도 빨갛게 나오고 예쁘고 맛있어요. 각종 차티백들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거 각종 과일들 있죠. 요 생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 껍질에 효모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과일 효모가 많이 묻어있어서 그거 다 죽이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데친 다음에 데쳐서 껍질 살균해가지고 식혀가지고 살짝 으깨가지고 투입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더 안전한 방법은 갈아가지고 과일 퓨레 만든 다음에 중탕 가열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냉동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냉동 블루베리나 뭐 각종 냉동 베리류들이 있어요. 그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한번 데쳐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터 스타우트 쪽에 부재료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커피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도 많이 쓰는 재료인데 코코아 파우더 구입하실 때 다크 초콜릿을 갈아 놓은 걸 쓰셔야지 거기 백설탕 함유된 거 쓰시면 다시 발효되고 뭐 다시 발효돼 도수 올라가는 건 좋긴 한데 어쨌든 FM은 그냥 순수한 다크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닐라 빈 같은 경우에도 포터 스타우트에 넣으면 굉장히 맛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들은 다양한데 이런 것들 공통점은 1차 발효 끝나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 발효 받는 게 격렬할 때는 향이 다 밖으로 나가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40분에 넣었으니까 지금 이제 국물 이제 꺼내시기 전에 이렇게 잘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티백을 잘 흔들어서 나머지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거기서 다 할까요? 아, 원래는 15도에서 재야 돼요. 근데 우리가 20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도 보정을 해 드린 거예요. 3리터 넣어보시면 되죠. 3리터 넣으면 되니까 3리터 자체 이게 21이 딱 21 2리터 넣고 오케이 딱 1리터 100% 주네. 갤로 갔는데 또 24리터까지 맞추시는 거예요? 네, 맞췄어. 요거는 좀더 하고 1리터에 지금 3리터 더 부으셔야 되죠? 비중제 여기다 부으실까요? 네. 이거 오래 걸려요. 맞아. 가자 해도 이게 별로 안 무거워요? 나 보네요. 여기다 3리터 추가하시면 되죠? 잘 녹았네. 아까 여기다가 3리터 보다 요거 한번 생각해드릴게요. 3리터 여기다. 비중 적어주시고 비중 확인된 조는 저랑 확인하시고 병에 비대갈게요. 네.
매주 새로운 기분. 아 그거 그렇게 흔들 거면은 그냥 안 갖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빨리 올려. 지금 다 떴어요. 굳이 무리해서 왜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가 좋냐 아까? 이걸로 다시 해보자. 아까보다 훨씬 낫죠? 전에 됐던 거보다. 평평한 데도 되시죠? 영입하시고요. 설탕 5g. 저희 이게 내시공이야. 하나, 둘, 셋, 넷. 1.008. 올라오길래 다시 한번 1.0.8이라고 거기도 설탕 5g 넣고 영입하시고요. 칠판에 적으시고 도수 계산을 펴내세요. 이거는 맥주인 뭐라고 써있어요?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 둘 셋 1.0.8 5g 넣고 영입할게요. 1쌍조 1쌍조 1조 3조? 3조 1조 두 분이 포터죠? 지금 42g이면 한 봉지 반이에요. 28g 더하기 14g 더하니까 42g이에요 각각 한 봉지 반이에요. 세 봉지 나눠 가지시면 돼요. 한 봉지는 세 봉지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거는 포터조는 간단해요. 끌어오르면 홈 넣고 네. 그 뒤에 호, 추가 투입 없어요. 아. 1시간 뒤에 끄면 돼요. 아. 끓자마자 넣고 1시간 뒤에 끄면 돼요. 네. 네. 아, 요거, 요거 하나씩. 네. 다음에 저 이사조. 이사조. 아, 네. 이사조. 이분은 효모는 일단 요거. 프렌치 이사조 하나씩. 가져가시고. 홉 스케줄 보면 42g이 한 봉지 반이에요. 끓자마자 넣고. 그죠? 보일링 끝나기 5분 전에 반 봉지 넣고 끝. 그럼 두 봉지씩 끓이면 돼요. 그죠? 아, 한 봉지만. 어, 맞아요. 다음에 바이젠조네. 바이젠조는 이거 이것만 넣으면 됩니까? 이걸 한 번 넣어보고. 그리고 네, 여기저도 간단합니다. 여기조는 예. 끓자마자 넣는 거 한 번 외에는 없어요. 28g. 네, 한 봉지씩. 끓자마자 넣고 한 시간 뒤에 그냥 불 끄시면 돼요. 여기는 60분 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있었다는 그 이후에 다 식히고 넣는 거. 끓자마자. 끓자마자 넣고. 이거는 끓 종료 5분 전. 아 이거는 그냥 아 이거는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효모잖아요. 식히고 나서. 네. 5조 홈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네, 됐습니다. 시간 기록 지금부터 한 시간이에요. 지금 병입하는 방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저 방충만 치고 여기 창문도 다 열게요.
불 제일 약하게 켜놔주세요. 시간 줄게. 이거 돼요? 네, 지금부터 한 시간. 세계 세 종류의 다른 맥주가 있잖아요. 네. 맥주 단주요? 네. 한종 아직 안 끓잖아.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부터 한 시간. 불을 왜 껐어요? 됐습니다. 네, 냄새가 그렇죠. 상대도 지금부터 녹화 하시네. 다 앞으로 넘기고요. 다음 주에는 4호주 차에 만들었던 맥주 몰아서 마실게요.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맥주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든 약식 버전이고, 두 번째 맥주는 원액캔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조금 뭘 좀 더 스킬을 좀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를 보려면 그날 바로 먹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해주셔야 될 거 하나. 여섯 개 주니까 각 그 첫 번째 만든 맥주 병임 날짜로는 뚜껑에 아마 예, 4월 24일 맥주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씩 빼서 오늘 이 맥주 가져가실 겁니다. 4월 24일에 만든 맥주는 오늘 조별로 나눠서 가져가실 텐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그건 조별로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셔야 되니까 각 한 병씩은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월 24일에 병입한 거 하나씩은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시지 말고 저 위에 그 네, 턱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제가 그 개수 확인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나머지 4월 24일 날 만든 거는 조별로 오늘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4월 24일이 아니라 5월 1일에 병입한 맥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가져갈 거예요. 저도 다음 주에 오자마자 5주차 때 만든 병입했던 맥주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관장님? 네. 관장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5주차 때 만든 맥주 두 번째 원액캔 그거 수업 시작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네, 11시 병이 어차피 한 9시쯤 먹을 거니까 6시간이면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업 맥주 시음이 계속 없어요. 그리고 저희 오늘 상업 맥주 시음은 저번 주처럼 그 칠러 넣고 뭐가 짧아졌죠? 칠러 넣고 담근 다음에 먹겠습니다. 보일링 끝나기까지 지금 대략 거의 모든 조가 20시 한 50분 전후로 해서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칠링이 30분 정도 걸리고 담는 거 저번 주랑 동일하게 한 9시 50분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9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빨리 하신 분은 빨리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소독은 아직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칠링 담근 다음부터 소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에 대부분의 내용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론 파트는 별로 할 게 없고요. 자, 다음 주에 만들 맥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섯 가지 맥주 만들 거예요. 각 조마다 다 다릅니다. 여섯 가지 맥주를 만들 거고요. 다음 주 주제는 그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어떤 주차에는 되게 호바로마가 강조된 맥주를 만들 주가 있고 그게 저번 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트랑 효모가 강조된 그런 맥주를 만들 때도 있었어요. 다음 주는 다시 홉이 강조된 맥주를 만듭니다. 전체 그 곡물로만 만들 거고요. 시럽 같은 거 하나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IPA를 만들 거고 공통점은 그 참치 그려져 있던 맥주 있죠? 그 맥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쌉싸름 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자몽이라든지 이런 열대과일류의 과일 향들이 많이 나는 그런 맥주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일들을 만들 거고 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아메리칸 IPA, 가장 표준적인 미국의 IPA입니다. 시트러스한 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파인, 그 소나무 같은 향들도 올라오고 쌉쌀한 맛이 강해. 그 다음에 잉글리시 IPA는 말 그대로 영국식 IPA이고요. 미국 일본 IPA보다 쓴맛은 좀 덜하고요. 단맛은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과일 향이라기보다는 허브나 풀 향이 많이 날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IPA는 IPA인데 그 우리 뉴질랜드나 요새 그 홉이 우리 남반구들 있죠. 뉴질랜드, 호주 걔네 붙어있잖아요. 걔네가 그쪽에서 나오는 홉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는 미국 홉도 뉴월드 홉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홉이 표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 홉들은 뭐 제3세계 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반구 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뉴월드 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어쨌든 뉴질랜드랑 호주 홉을 이용해서 되게 좀 트로피컬 과일향이 많이 나는 그런 맥주를 만들 겁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은 블랙 IPA예요. 말 그대로 검은 맥주를 만들 건데 되게 좀 반전이 있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검은데 과일향이 상쾌하게 터지는 맥주를 만들 겁니다. 검은색은 거의 조색용으로만 검은 몰트를 살짝 쓸 거고요. 나머지는 눈 감고 먹으면 검은색 맥주인지 모를 정도로 과일향이 가득한 그런 맥주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사실 두 개는 레시피가 거의 같은데 효모만 각각 다른 걸 넣을 거예요. 이 두 5번, 6번이 도수가 제일 높을 거고요. 한 8도가량 나올 거고요. 네, 도수 꽤 높습니다. 나머지는 한 7.1도? 7.2도? 뭐 요 정도 될 텐데 요 두 맥주만 8도에서 8.2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블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도수가 좀 높다고 해서. 이 두 가지 특징은 사실 1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 자몽, 과일 이런 향들이 많이 나고 조금 더 쓰고요. 도수가 높습니다. 이 효모 특징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효모 특징이 거의 없는 효모를 쓸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홉의 향에 완전히 집중한 맥주.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홉향도 나긴 나는데 요 이스트 자체가 효모 향이 많이 나는 맥주예요. 복숭아나 살구 같은 향이 많이 나는 그래서 호베 과일향, 거기다가 효모에서 나오는 과일향까지 섞여서 복합 과일향이 좀 나는 맥주가 나올 겁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상의를 잠깐 해보시고 제가 위에서부터 조를 선정을 할게요. 당연히 겹치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시죠? 그 이스트 이름이에요? 효모 이름이에요, 효모. 더블 IPA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 더블 IPA 버몬트 스타일. 5번, 6번은 완전히 똑같은 맥주에다가 효모만 다른 걸 넣을 거예요. 정하셨어요?
아, 제가 혹시 잘못 적은 거 있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없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원 맥주, 다음 주부터는 상원 맥주 사오실 필요 없고요. 다음 주에 4주차, 5주차 만든 맥주를 한꺼번에 먹겠습니다. 먹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볼게요. 병이 다 하셨어요? 병이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간 될 때 맥주 좀 챙길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4월 24일 날 첫 번째 만든 맥주를 오늘 가져가시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거는 따로 빼서 나누기 하신 다음에 따로 빼서 저 구석이나 이렇게 놓으셨다가 다음 주나 이렇게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알려주시고요. 오늘 저한테 한 병씩 제출하시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그 좋은 머리 수대로 나눠가지고 미리 좀 챙기시겠어요 지금? 네, 요를 넘기세요. 맥주 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건 왜 차갑지? 내가 한 아, 오늘 넣어놓으셨어요? 한 박인데 넣어놓으셨어요? 김이 하나가 딱 서려있는 게 있더라. 그 상원 맥주는 아직 안 꺼내셔도 돼요. 조금 이따 마실 거예요. 다 갖고 오셨으면 혹시 발효실에 누구 계세요? 있어요? 자 저기 앞에 좀 봐주세요. 이거 드시는 방법이랑 보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걸 이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 앞에 내가 만든 맥주 갈색 페트병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맥주가 상당히 맑아요. 우리가 병에 팔 땐 되게 탁했죠. 근데 이 안에서 병내 발효가 끝나면 대부분 맥주가 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탁했더니들이 어디에 쌓이느냐, 이 병 밑바닥 보실래요? 단단하게 흡착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건 효모예요. 효모. 효모가 이 안에서 증식을 한 번 더 해서 이제 먹을 거 다 먹으면 잠자로 쭉 내려가서 애들이 약간 반 기절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먹을 게 없어서. 이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원칙 항상 세운다. 가방에 이렇게 눕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시 다 뜹니다. 항상 세워서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설탕 넣고 병이 판 지 몇 주 됐죠? 2주 됐죠? 설탕 넣고 병이 파고 상온에서 2주간 둬서 탄산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 설탕 넣었던 거 지금 다 발효됐겠죠. 탄산 생기고 도수가 한 0.3도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져보시면 한 번씩 만져보실래요? 딱딱하죠? 네. 처음에 물렁물렁했던 게. 왜 그러겠어요? 안에서 탄산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나갈 데는 없으니까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 안에.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끝나더라도 이거 언제 먹어야 되나 싶으시면 그때 요 손 느낌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상당히 딱딱하죠. 요 느낌을 잘 기억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안전하게 그냥 2주간 실온에 두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온은 19도에서 21도 사이. 그러니까 한여름에 실온은 실온이 아니에요. 효모한테 가혹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드시는 방법. 자, 이 상태 그대로 항상 세워서 잘 가져가시고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요거 냉장고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술이기 때문에 한 200년 뒤에 후손이 발견해도 먹을 수는 있어요. 안 상해요. 지금도 뭐 저기 해저 깊은 데서 꺼낸 와인이나 맥주 이렇게 먹어도 안 상하거든요. 근데 단 맛이 없어져요. 점점 신선할 때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몇 개월까지냐고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애껴서 애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드시고 그래도 정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한다면 두 달 안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뒤부터 드시면 되고요. 드실 때 제가 따르는 요령 좀 알려드릴게요. 빈 페트병이 저기 안에 있죠? 제가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맥주를 미지근할 때 지금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따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올라가서 천장 다 물들고 사모님한테 쫓겨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일이 발생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탄산은 온도가 차가우면 액체 안으로 녹아드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은 빵빵한데 냉장고 안에 일주일 뒤에 넣어놓고 일주일 뒤에 만져보면 차가워진 상태에는 액체 안으로 녹아들어가서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물렁물렁해져요. 그때 따시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뭐 신나게 집에서 드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를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은 당연히 이거 1리터 잔이 없으니까 한 번에 못 따르잖아요. 여러 차례 나눠서 따라 그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드세요. 이거를 이게 잔이라고 잔은 좀 그런데 이 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집에 있는 맥주 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겠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따르냐면 따르고 세우고 따르고 세우고 따르고 이렇게 따르죠. 그럼 요 밑에 다 떠요 찌꺼기가. 여러분이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건 좋은데 한 번 기울였으면 멈추지 말고 컵을 바꾸세요. 컵을 요 상태로 그대로 보죠. 너 컵 줘봐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한 두 명만 따라줘도요 다시 완전 탁해져요. 그리고 텁텁해지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찌꺼기는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르실 때도 기울인 상태로 계속 고정하시고 컵을 바꿔주시는 방법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모가 몸에 그러니까 좋죠. 뭐 그래서 우리 그 뭐 피부 미용에도 뭐 먹고 뭐 장 건강에도 먹으라고 시제품들도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효모는 굉장히 적은 양이어서요. 극소량이어서 뭐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있진 않아요. 우리 먹는 그 오픈마켓에서 살 수 있는 효모들 있잖아요. 건조 효모들 먹는 거 그거는 고농도로 농축돼서 건조가 된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괜히 그 입만 텁텁해져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남기시면 돼요. 요렇게 따르다 보면 요렇게 계속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로 따르다 보면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실꼬리 같이 이렇게 쓱 이제 찌꺼기가 딸려 들어가는구나 할 때 딱 멈추시면 돼요. 대부분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를 버리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잘 따르시면. 요 정도 많이는 아니에요. 뭐 한 100ml? 100ml까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 국물망으로도 못 걸러요. 이거 미세하기 때문에. 국물망이 되게 듬성듬성해요. 생각보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왕 하신 거 맛있게 드시는 게 좋지. 텁텁하게 그러실 게 없어요. 자, 보일링이 이제 거의 끝난 조도 있으세요? 43분이면 벌써 끝났네요. 13분이면 지금부터는 조별로 끝나시면 저번 주랑 동일하게 칠링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조하고 4조 어디 계시죠? 4조 여기 왔어요. 예, 아로마 홈 드셨어요? 5분 전에? 네, 넣었어요.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아, 이거를 물려야 되지. 이렇게 넣어야 되죠? 세정 빨라야 되나요? 네? 물로만 해주시면 돼요. 네.
빠지 앞으로 빠져. 저희 그러면 여기 불 켜세요. 네? 불 켜세요. 일정 속도로는 금방 떨어지다가 20도 근처에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맥주 시음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칠링 벌써 받는 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시음을 좀 개별 조별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드시는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호가든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듀벨 드시고 마지막에 레페 브라운 드시면 돼요. 다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뭘 038이에요. 오늘 측정 비중에서 0.1 올리시면 돼요. 04이 넘어요. 043이에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038 적어야지 이러고 가고 있어. 044로 적으시면 네. 아, 네? 아, 지금 넣으셨어요? 아, 지금 넣으셨어요? 아, 그래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저기 많이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봐주세요. 네, 걔네가 사람으로 치면 자고 있는데 지금 발로 걷어 차고 거거든요. 워밍업 시간을 안 주고. 맥주를 맥즙을 전부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뚜껑 닫기 전에 이거 넣는 거예요. 어어어어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 저 칠러 아 칠러 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칠러 빼시면 안 돼요. 가라앉혔던 거 지금 다 떴어요. 칠러 빼시면 안 됩니다. 나도 뺄 뻔했어 잘못. 칠러 빼시면 안 돼요. 다 받을 때까지. 청권 좀 버리고요. 비커 어디 있죠? 자,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저 좀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잡담한 대가가 이겁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 다 보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20도까지 온도가 내려갔으면 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저 보세요. 자, 지금 20도까지 온도가 내려갔으면 우리가 워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칠러를 빼시는 분이 있는데 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 왜냐하면 차가운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콥찌꺼기들이 하단으로 쭉 가라앉았단 말이죠. 우리가 식히는 동안에.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꽂은 상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열어요. 열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콥찌꺼기라든지 뭐 단백질 응고된 것들이 같이 딸려 나와요. 걔네들을 비커에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건더기 없을 때까지 받은 다음에 잠그고 비중 재는 건 요 비커에 담은 거 있죠. 어차피 버릴 거니까 요걸로 비중 재시고 나머지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지금 계속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다다음 주도 마찬가지. 우리 다시 소독해야겠다. 그 저기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깨셨다고. 그래야 보충해드려요. 자, 측정 비중에서 1 올리시면 돼요. 1. 예를 들어서 1.042라고 재셨다. 그러면 1.043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거 적으시고. 아, 이거다 또.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 뒤로, 뒤로 들어왔지. 잠깐만요. 받으시면 돼. 받으시면 돼. 그냥 받으면 더 이상 안 돼. 조금 나와요. 효모 넣고 뚜껑 닫을게. 효모 반드시 넣고 뚜껑 닫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거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아, 네. 이거 올릴게요, 이제. 네네,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호가든, 그 다음 듀벨, 마지막 랩해. 아,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끝났네요. 곡물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제가 시음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자, 그 맥주 말씀드릴게요. 그 호가든 맥주 처음에 드셨잖아요. 그 맥주는 벨기에 화이트비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맥락은 좀 비슷해요. 듣다 보면 아, 이게 그 맥주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벨지안 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벨지안 윗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윗은 밀이라는 건 아시겠죠. 벨기에식 밀맥주예요. 그리고 그냥 윗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윗비어, 뭐 벨지안 화이트, 뭐 벨지안 윗비어, 아니면 화이트비어 이렇게도 불러요. 이 맥주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마을 이름이에요. 벨기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피에르 셀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맥주가 이 동네에서 되게 즐겨 먹던 맥주였는데 피에르 셀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당연히 막 라거 맥주에 점령이 돼가지고 지역 전통 맥주라든지 좋은 에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나 어릴 때 먹던 아, 술은 어릴 때 못 먹는구나. 젊을 때 먹던 그 맥주를 좀 복원할 수 없을까 해서 양조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옛날 레시피를 가지고 복원을 해서 만든 맥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빵 터졌어요. 출시를 했더니 맛있구나. 여기에서 느껴지는 향이 독특 그 독창적인 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코리앤더 시드라고 해서 고수 아시죠? 고수. 근데 이게
고수 이파리가 아니라 고수 씨앗이에요. 씨앗. 네, 고수 씨앗을 분쇄해서 보일링 과정에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수 못 드시는 분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 뭐 동남아나 중국 가시면 음식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 샹차이, 뭐 팍치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요. 음식에서 비누만 나기 때문에.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만. 근데 이제 고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별로 그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고수는 이파리랑 고수 씨앗이랑 맛과 풍미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고수 이파리는 좀 싫어하는 그런 맛들이 날 수 있는데 고수 씨앗은 약간 오렌지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향신료 같이 톡 쏘는 느낌이 나서 실제로 고기 누린내 제거할 때도 많이 이게 겉표면에 바르는 향신료입니다. 고기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껍질이 들어갔어요. 진짜 오렌지 껍질. 오렌지 껍질 말린 거. 껍질 말린 게 들어가서 특히 그 오렌지 껍질 중에서 어떤 맥주, 그 어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과육은 버리고 껍질만 먹는 그 시트러스 계열 있죠. 예를 들어서 유자. 유자는 과일, 과육을 안 먹잖아요. 껍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육은 좀 퇴화하고 아로마랑 풍미가 껍질적으로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발달이 된 그런 오렌지를 가지고 말려가지고 실제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밀맥주, 벨기에 밀맥주 효모에서 나오는 약간의 바나나 같은 향들.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딱 어우러져서 전반적으로 쓴맛도 덜하고 좀 상쾌하고 감귤향도 조금 어느 정도 느껴지고. 그래서 누구나 사실 호불호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 호가든이고요. 두 번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듀벨 말씀드렸잖아요. 듀벨 보시면 가장 특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뭐 소독약 같은 냄새도 조금 나고요. 배나 사과 같은 향이 좀 날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바나나 냄새. 근데 소독약 같은 냄새 좀 안 느껴지세요? 떫은 맛이 있어요. 떫은 맛이 있어요? 떫은 맛? 떫은 느낌. 혹시 밑에 있는 거 드셨어요?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떫은 건 좀 힘든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밝은 색의 벨기에 맥주에 그 벨기에 효모의 특이한 냄새를 가장 잘 그냥 쉽게 우리 어느 마트에서나 팔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는 맥주. 그러니까 약간의 과일향 그리고 약간의 소독약 같은 좀 우리가 안 먹는 그런 화학적인 제품 같은 향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향이고요. 적당히 그런 좀 약간 이상한 맛들이 들어가줘야 벨기에 맥주는 좀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맥주는 레페브라운인데 이 맥주는 이제 수도원 계열 맥주라고 해요. 수도원 계열 맥주. 우리 벨기에 가보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진짜 수도사들이 만드는 맥주가 있고요. 이렇게 수도, 이렇게 후드 같은 거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십자가 목에 걸고 아침마다 미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수도승들이 만드는 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도승들이 만들었는데 그 레시피를 민간회사에서 만드는 맥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수도승들이 만드는 맥주는 수도원 맥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시는 레페브라운처럼 옛날에는 그 수도원들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민간회사에서 만드는 걸 수도원 계열 맥주라고 해요. 어쨌든 뭐 레시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드시는 레페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향이 그 흑설탕 때운 냄새 좀 많이 나실 거예요. 달고나 같이 진한 그런 카라멜 냄새, 농축된 카라멜 냄새가 많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효모의 과일 냄새랑 이게 좀 섞여가지고 건자도나 푸른 같은 그 말린 검은 과일도 있죠. 그런 향들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달지 않으세요? 좀 달죠. 근데 이게 물리게 계속 가는 단맛이 아마 아닐 거예요. 삼키고 나면 좀 입안이 그래도 막 우리 찐덕찐덕하게 단 거 먹으면 불쾌하게 남는 그런 맛은 아닐 겁니다. 벨기에 맥주 특징은 좀 단데 삼키고 나면 좀 드라이한 느낌을 가지게 해줘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도수는 좀 높을 겁니다. 듀벨 같은 경우 아마 8도인가요? 8.5도예요? 도수 높죠.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센 맥주를 만들 건데도 걔가 8.8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8.5도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셀 거고 그 레페 브라운도 한 6.23도 되지 않나요? 여기 좀 없어요. 레페 브라운 있는 저 도수 좀 알려봐 주세요. 6.5도예요? 네, 걔도 도수가 좀 높죠. 그리고 아마 호가드는 뭐 4.5도에서 4.9도예요? 네, 4.5도에서 5도 사이일 겁니다. 저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수로도 아마 좀 예상이 가능한데 호가든 같은 맥주는 대화하면서 계속 쭉쭉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먹었던 좀 풍미가 독특했던
레페브린이랑 그다음에 듀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수도 그렇고 독특한 향 때문에 갈증의 소용으로 막 먹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모금씩 보통 성배 같은 잔에 따라 먹어요. 이렇게 벨기에 고블릭 잔이라고 하는데 이런 잔에서 온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한 모금씩 좀 오래 두고 마시는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네. 걔는 석유라고 돼 있죠. 그 대부분의 맥주가 효모를 안 섞어 먹어요. 대부분의 맥주가. 근데 이제 걔가 예외예요. 예외가 되는 맥주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독일식 밀맥주. 헤페바이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이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이스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맥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호가든 같은 이런 벨기에식 밀맥주.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어쨌든 나라만 다르지 밀맥주잖아요. 이 맥주들은 효모 자체가 맛이 있어요. 효모 자체가 좋은 맛들을 다 효모가 내주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맥주들은 효모를 일부러 섞어서 먹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처음에 따를 때 어떻게 설명드리려고 했냐면 이렇게 캔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가지고 바로 따르지 마시고 이렇게 흔드는 거 말고 이렇게 살짝 있잖아요. 몇 번.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섞이겠죠. 그렇게 해서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따라도 문제는 없는데 색깔 농도가 다를 거예요. 첫 잔 받는 분이랑 마지막 잔 받는 분. 뒷분이 훨씬 더 맛이 좀 진해지겠죠. 이거는 애초부터 섞어 드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밀맥주 드실 때는 그 맥주 하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잔을 가지고서 끝까지 따라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밀맥주 만드는 건 섞어 드래프트로 마시게 되면 당연히 섞을 수가 없고 생맥주는 잔으로 섞으면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밀맥주면 섞어 드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거를 실험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이쪽 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국내 생산분 호가든을 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재고분이 나와 있으면 혹시 또 몰라요. 지금 현실은 그렇고 제가 느낀 결론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테이스팅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맥주 입문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모든 분야든 다 그래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싶어요. 자꾸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막 어디 가서 알려주려고 그러고 인터넷에 자꾸 글 쓰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일을 쭉 깊게 하다 보니까 테이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건 아니고 좀 조심스러워지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술은 잘 안 변하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좋아했던 맥주 취향은 지금이랑 되게 다르고요. 똑같은 맥주를 먹어도 그때는 안 썼는데 지금은 써서 한 모금 먹고 안 먹는 맥주들도 있어요. 일단 그건 깔아두고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일단은 맥주의 색깔부터 많이 달랐고요. 벨기에 수입분이랑 미국에서 만든 호가든이랑 한국에서 만든 호가든 세 개를 같이 먹어봤는데 일단 색깔 자체가 좀 서로 달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미국에서 만든 호가든이 저는 제일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셋 다 결론은 좋은 맥주였어요. 조금씩 달랐어요. 호가든이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맥주이면 분명하고요. 어디가 맛있냐는 사실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또 벨기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추억도 있고 멋있는 광장에서 멋있는 건축물과 함께 노천에서 호가든 먹으면 그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는 건 대단히 부정확하고 내 지각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저는 항상 테이스팅 하려고 해요. 내가 여쭤볼게요. 네. 무슨 세리아를 먹어봤는데 추억이요? 슐렌켈라 드셨어요 혹시? 담베르트에서 나온 예.
스모키한 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 보리를 스모킹한 거예요. 훈연한 보리를 써요. 그러니까 몰트를 말릴 때 보통은 이제 이 몰트를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말릴 때 그냥 이렇게 열풍으로 건조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보통은 끝내요. 근데 옛날에는 장작을 떼거나 그랬을 거잖아요. 몰트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어떤 옛날의 맛을 살린 건데 실제로 장작 떼가지고 좀 젖은 장작을 떼겠죠. 연기 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연기를 피워가지고 실제로 훈제를 합니다. 보리 자체. 그래서 그걸로 맥주를 만들면 스모크다운 맛이 나고요. 이 나무가 뭐냐에 따라서 또 몰트 이름이 달라요. 그 몰트 사는 데 가면 체리우드 스모크드, 비치우드 스모크드, 오크 스모크드 이렇게 어떤 나무로 훈연했는지에 따라서 몰트 이름이 좀 다르고요. 보통 그 체리우드 스모크드를 제일 좀 훈연향을 세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벚꽃나무. 체리우드는 벚꽃나무, 비치우드는 너도밤나무, 오크나무는 참나무. 실제로 나무를 떼가지고 훈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근데 어떤 지구상의 어떤 양조장은 그런 몰트 안 쓰고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훈연 액 있잖아요. 콜레 몰레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전통 방식은 몰트 자체를 훈연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3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조금 늦으시더라도 너무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왜 3시에 오셔야 되는지는 알겠죠. 와서 이제 물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3시인 거지 중요한 내용은 아마 제가 한 4시 이 정도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3시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